이 남성은 지난주 74일 동안 수중 생활을 하며 가장 오래 수중 생활을 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부교수인 조셉 디투리는 키라고에 있는 줄리의 해저 오두막이라는 곳에서 수중 생활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넵튠으로 명명된 디투리의 해저 생활은 3월 1일 해양자원개발재단의 연구와 해양보존활동을 결합하는 임무로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에 그는 테네시 출신의 두 교수가 2014년에 같은 장소에서 세운 73일 동안 수중 생활을 한 이전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생물의학공학을 가르치는 55세의 디투리는 100일을 목표로 수중 체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넵튠은 해양 연구 및 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압박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연어를 전자레인지로 조리해 간단한 식사를 하고 필라테스와 팔굽혀펴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컨디션 조절을 위해 낮에 1시간 동안은 꼭 낮잠을 자는 등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디투리는 100평방피트의 서식지에서 지표면 아래 30피트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생의학 공학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제해저의학위원회는 이 임무를 후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디투리는 자신의 데이터를 매일 테스트합니다. 그는 수중에서 정기적으로 그와 합류하는 다른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혈액 패널, 초음파, 심전도 및 줄기세포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질병을 선별하는 인공지능 도구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투리는 미 해군의 포화 잠수 장교였으며 나중에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외상성 뇌손상을 연구했습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신기록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며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실험이 남아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바닷속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디투리 교수는 지금 가장 그리운 것은 햇빛이라며 생각해보니 태양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도 말했습니다.